네, 이번에는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이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엔터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엔터주 업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고전에 이 장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폭락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패닉 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또한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에 대해서 좀 압축해서 투자하길 권해드리고요. 다 네. 팔고 도망갈 때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엔터는 지역적으로 영역적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장 국면에 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라고 엔터는 굉장히 좋은 업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가 지난 한 달간 코스피는 11%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 하락했지만 엔터 업종의 상위 4개 그 소위 말하는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체 엔터 업체의 평균 하락률은 16%를 기록했지만 상위 4개 업체의 평균 하락률은 10% 언더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한 달 동안의 수익률도 좋았다. 연초 대비 양호한 편이었다고 봐야겠네요. 네, 계속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재미난 게 큐브엔터라는 회사가 한 달 동안 9%에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SME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한 2%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하락은 역시 콘텐츠 쪽에 콘텐츠리 중앙, 그다음에 쇼박스, 키스트가 상당히 좀 부진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면 콘서트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 그다음에 팬 플랫폼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상당히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K-팝이 전례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새로운 장르로 미국을 넘어서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지역적인 확장성에 상당히 큰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다음에 시공간, 문화를 넘어선 이 소위 말하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잘 활용해서 팬덤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3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콘서트 매출이 대거 2022년 올해부터 지금 회복 중에 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글로벌 경쟁자가 없는 소위 말한 약간 독점 구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이고 좀 안정적인 호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아직 다른 나라에서 쉽게 따라하기가 상당히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음반 수출액인데요. 2019년 미국향으로 K-POP 음반이 약 883만 달러에서 작년에 역대 최대치 연평균 87% 성장하면서 3,790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22년은 4천만 달러를 음반 판매만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환율도 1,400원 지금 돌파한 수준에 있는데 이 엔터 기획사 특성상 외환 그 해지 상품, 외환 해지 상품을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환율의 100% 수혜도 음반 수출이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음반 산업은 경기 변동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엔터 4사 콘서트 평균 티켓 가격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15% 상승해서 평균 티켓 가격도 견조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블랙핑크가 가장 압도적으로 26%의 티켓 가격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 트와이스 뭐 8%, 뭐 블랙핑크가 가장 높은 상승을 보여줬고 그 외에 BTS 뭐 약 20%, 그다음에 세븐틴 트와이스 수준으로 계속 10%가 가까운 평균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수는 3분기에는 가장 기대되는 거는 JYP가 38개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31개가 해외 매출로 해외 콘서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콘서트 모멘텀을 가장 강력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4분기 공연 모멘텀은 가장 큰 건 2년 만에 컴백한 블랙핑크 투어 재개로 블랙핑크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YG가 가장 4분기에는 콘서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블랙핑크 뭐 지금 네. 뭐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지금 빌보드에서 두 번이나 뭐 1위를 차지하고 맞습니다. 걸그룹 최초로 지금 2밀리언셀러 그러니까 200만을 네. 돌파했습니다. 음반 판매는 상당히 견조하고요. 그래서 이 공연 매출하고 음반 판매량이 동반 증가하는 거는 글로벌로 팬덤이 확대되고 팬덤의 로열티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실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터의 주 소비층이 외부 이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력한 로열티를 보유한 팬덤이다. 뭐 밥은 굶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반을 사주는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티스트와 팬과 소통하는 이 팬 플랫폼, 소위 말하는 하이브의 위버스, 그다음에 JYP의 DOU 같은 이런 팬덤 플랫폼이 아티스트들의 높은 참여율,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플랫폼의 수익을 개선하는 팬들도 수익이 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서 팬 플랫폼 관련돼서도 이 엔터기획사의 새로운 수익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앨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판매량 관련돼서 말씀 주신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이 초동 판매량만 150만 장을 돌파했고요. 앨범 판매 관련돼서는 역시 YG가 지금 최근은 판매량이 11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JYP는 골고루 모든 아티스트의 판매량이 고르게 올라가면서 전년 대비 51%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엔터 업계는 지금 고환율 시기에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점은 상당히 강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복귀,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해외 공연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네, 여전히 JYP는 가장 견조하게 네. JYP가 강한 이유가 지수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상당히 견조한 그러니까 고점 너무 레벨로도 좋은 주식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안전하면서도 잘 올라가는 굉장히 고마운 주식인데요. 예. 그래서 1등주로 꼽기에 뭐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시가총액이요. 1월 달만 해도 27등에서 지금 9위까지 올라갔고요. 오늘도 역시나 지수가 반등 나오니까 5%대 강한 상승이 나와줍니다. 재미난 거는 보이그룹이 주춤한, 그러니까 보이그룹 BTS가 좀 잠시 주춤한 사이에 이 스트레이키즈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키즈의 이 글로벌 콘서트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최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와이스의 도쿄돔 3회 콘서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잇지가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데 잇지가 초동 판매량만 47만 장을 돌파하면서 음반 판매량으로 좀 검증하고 있다. 그래서 트와이스, 잇지, 그 다음에 리쥬까지 모든 아티스트가 가장 3분기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뭐 매출 또한 당연히 연평균 50% 성장하고 이익 또한 30% 성장해서 매출과 이익이 내년 내후년까지는 좀 검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JYP도 신인 그룹이 대거 발굴이 됩니다. 4개 그룹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023년 내년에 일본의 리쥬 보이그룹, 그다음에 중국 프로젝트 C, 미국의 HK 프로젝트 등 4개의 신인 그룹이 대거 데뷔한다는 점에서 이 그 소위 말한 아티스트의 공백기가 전혀 없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본, 중국 등 이렇게 좀 나오네요. 네. 미국, 일본, 중국까지 글로벌로 지금 확장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기관의 최근 평균 한 달 매수가 한 6만 1천원 정도 수준이고요. 네. 외국인의 한 달 평균 매수가 한 5만 9,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선은 최근에 지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10% 정도 잡아서 한 4만 9,500원. 이건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4만 9,500원을 잡고 매수가는 5만 2,000원에서 5만 7,000원까지는 좀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6%가 오르면서 지금 5만 8천원이거든요. 네, 5만 8천원인데 5만 7,500원. 장중에도 얼마든지 네. 장중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5만 7,500원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다.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선 한 6만 8,400원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6만 원을 넘어가면 그 이상이 7만 원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 4월에 전고점인 6만 6천원 선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한 종목 더 준비하셨죠? 네, 큐브엔터인데요. 큐브엔터도 소위 말한 이 걸그룹의 대세, 아이들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규 1집 톰보이가요. 연간, 그러니까 주간, 일간, 월간도 아닌 연간 디지털 종합사 옛날 구 가온 차트죠. 이 서클 차트에서 누적으로 1위로 기록했고요. 네. 이 아이들이랑 그룹도 빌보드에 진출해서 글로벌 34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견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8개 도시, 그다음에 멕시코 시티, 자카르타, 도쿄 등 18개의 첫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음반 아이러버가 7개월 만에 컴팩트해서 이 또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고 있고요. 이 NFT, 디지털 상품에 관련돼서 진심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매출과 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는 30% 넘게 성장을 하고요. NFT 관련돼서 그 온라인으로 230만을 모을 정도 상당히 견조한 NFT 관련된 사업이 애니큐브 NFT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 새롭게 부각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간이 평균 한 16,000원대 매수가를 보였고요. 네. 외국인은 한 15,300원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는 14,000원에서 16,000원대는 충분히 가능한 매수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한 7%에 13,900원, 네. 1차 목표가는 18,000원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큐브도 JYP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3% 넘게 오르면서 15,450원 정도 하고 있는데 매수가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실까요? 네, 매수가는 분할로 매수하기를 권해드리고요. 14,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4,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한데 분할 매수해 줄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